당신의 마음을 끌다라는 이러한 꽃말을 갖고 있는 금목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금목사가 9월에서 10월에 이렇게 딱 꽃이 진짜 이렇게 주황색에 가까운 이러한 꽃을 피었는데요. 이 향기가 마을리까지 향이 퍼진다고 그래서 마을리향이라는 그런 호칭도 갖고 있는데 진짜 정석의 이름은 뭐냐 금목서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자라는 그러한 석성수가 아니고 자람이 굉장히 느린 그러한 그 관상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원산지가 중국인데 분포가 주로 남부 지역과 중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이 금목서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 좋은데 이거는 양수로서 아주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는 느리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뭐냐 내한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부 이후에 이북 쪽에서는 위쪽에서는 자람이 잘 안 됩니다. 잎사귀를 보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가해가 미세한 풍기지만 거의 없이 맨들맨들합니다. 이렇게 생긴 잎사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잎과 잎 겨드랑이가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걸로 향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향수 계통에서 향이 제일 좋은 1등급의 향수가 바로 금목서로 만든 그러한 향수랍니다. 이 향을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오스만투스 향수예요. 그러한 향수가 있고요. 이거 보면 꽃 받침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 꽃 부리가 네 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네 개로 갈라진 이 속에 아주 조그맣게 수술이 두 개, 암술이 한 개인 형태로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가 딱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현관 문만 열면 이 금목소 향이 쫙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팔계를 유혹을 하네요. 바로 이게 은목서입니다. 금목서의 유사종들인 목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은목서도 금목서의 유사종이거든요. 근데 자 금목서는 노랗게 꽃이 핀데 은목서는 이렇게 하얗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노랗게 핀다고 해서 금목서, 하얗게 핀다고 해서 꽃 색깔을 가지고 금목서, 은목서를 구분을 한답니다. 근데 이러한 금목서나 은목서들은 목서류에 속하는데 물풀에 나무 먹이고 용담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물풀에 나무 목에 물풀에 나무 과에 목서 속에 속하는 그러한 그 나무들은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은목서 같은 경우는 또 향수 원료예요. 무슨 향수냐고요? 바로 샤넬 향수 넘버 5. 그 향수가 바로 이 은목서의 꽃 향기를 추출해서 만든 향수랍니다. 근데 이걸 보면 금목수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잎들이 어쩌냐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톱니가 나와 있어요. 톱니처럼 이렇게 된 거는 은목서고 꽃이 하얗게 핀 것이 바로 은목서입니다. 근데 이 은목서는 언제 꽃이 피냐면 개화 시기가 10월부터 11월에 은목서는 피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은목서입니다. 금목서의 유사종인 바로 은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꽃이 질 무렵에 서리가 올 때쯤 피는
그러한 목소리가 또 뭐냐면은 바로 홍목사가 있어요. 그 홍목사는 꽃 색깔이 아주 짙은 붉은색을 띠고 이 꽃대가 조금 길어가지고 옆으로 뻗든지 아니면 밑으로 축 처져서 이러한 이 잎과 잎 사이에 겨드랑이죠? 잎 겨드랑이에 보통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거는 다섯 내지 열 송이 정도 피어서 축 처진다든지 옆으로 쫙 피어 있는 그게 바로 홍목서입니다. 그 다음에 홍목서가 지고 나면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피는 그러한 또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금목서나 은목서나 이거 원산지가 중국이에요. 근데 분포 지역이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데 바로 11월에서 12월에 피는 박달목서가 있습니다. 그 박달목서는 바로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토종 우리 목소리에 속하는데 분포 지역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데 바로 박달목서는 꽃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하얗게 피는데 제주도에가 수컷만 있었어요. 수컷만 있고 또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요수 지역인 거문도에가 또 암컷만 있었어요. 그리고 흑산도의 신안군 흑산면에 속하는 가거도에가 그 박달목서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수컷만 있으니까 암수가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꽃은 피지만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한 멸종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암컷을 갖다가 딱 심은 뒤에 희귀종에서 면했답니다. 그래서 박달목서가 이렇게 제주도라든지 거문도라든지 가거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분포되어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또 동목서가 있어요. 그 동목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목서를 향해서 가시죠. 제가 이제 동목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금목서는 노란색이어서 금목서, 은목서는 꽃이 하얀색이어서 은목서. 그러면 동목서는 무슨 색깔일까요? 구리처럼 붉은색일까요? 아닙니다. 겨울 동자를 써서 이거는 동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첫눈이 내린다든지 초겨울에 피는 게 바로 이 동목서입니다. 근데 동목서는 이 알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자, 보세요. 어렸을 때는 이 잎이 약간 호랑가시 나무 잎처럼 돼 있어요. 약간의 은목서처럼도 아니고 호랑가시 나무 한번 저희 옆에 있는데 한번 보실랑가요? 자, 이게 호랑가시예요. 호랑가시 열매가 지금 맺혔네요. 이렇게 맺혔는데 이렇게 호랑가시 잎처럼 생겨 있어요. 어려서는. 그리고 크면, 자, 보세요. 크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잎 가장자리가 톱니가 없이 매끄럽게 됐죠? 이게 바로 동목서인데 꽃이 11월에서 12월에 개화가 됩니다. 저희 집에는 동목서가, 귀한 동목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보세요. 동목서가 호랑가시 잎처럼 생기고 은목서처럼 생겼죠. 가해가 막 이렇게 잎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것을 갖다가 어쩌냐. 은목서라 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유통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호랑가시 나무 있죠? 호랑가시 나무 어린 것을 갖다가 비슷하니까 뭐 어쩌냐. 은목서라 해갖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니 구분을 할줄 아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지금 아직 동목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맺히려고 하네요.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꽃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이거는 추울 때 초겨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꽃이 안 피었는데 제가 목소리를 쭉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목서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58개 향기 플러스 목소리의 향기가 향긋하게 만리까지 퍼지는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